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걸. 어디 출신이라고요? 출신지가 불명확한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출신지가 교토라지만 확실한 정보가 없는 아가씨 시조 타카네입니다. 출신지가 교토 물음표라고 적혀져 있는 타카네. 사실 이 교토 출신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 설정은 물시타로 넘어오면서 생긴 설정입니다. 실제 교토에서 왔다는 설정은 과거 콘솔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애니마스 10주년 기념으로 애니마스를 다시 보며 성우가 토크를 하는 기간 한정 기획인 나무코프로 극장실에서 이마이 아사미씨가 설정은 존재하나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는 소리 들었으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로 보아 실제 고향은 교토가 아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거기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카구야 힘의 분위기에 외계인 느낌이 강해 진짜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게에나라는 곳에서 온 중2병 요리사 아스란 비비 2세입니다. 중2병이 엄청나게 강한 전직 요리사 아이돌. 외모를 보아 해외에서 온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혼혈로 보이는데 실제 눈동자는 저간에 세계 요리대회 출전 경험도 있어서 외국인에 가까우며 그리고 부모님이 고고학하고 관련된 떡밥이 있는 것을 보면 외국인, 못해도 혼혈 정도로 추측이 가능하며 출신지도 일본 내지 해외 정도로 추론이 가능하지만 아직 많은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온 무투가 키자키 레니입니다. 프로필에 적혀져 있는 출신지는 해외 어딘가. 이 말은 일본 태생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지만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불명. 주로 사용하는 격투술이 권법적이며 카드 일러스트를 보면 무협 영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술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중화권에서 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렌의 설정으로는 어머니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으며 아버지는 항상 세계를 떠돌아 다닌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랑 계속 지내왔는지 어디를 계속 이동하며 다녔는지 확실치 않아 중화권 출신이라는 떡밥이 맞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량한 세계에서 왔다고 하기에는 정신이 이상한 소녀 유메미 리아무입니다. 프로필에서 황량한 세계에서 왔다는 이상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아이마스 공식 사이트의 아이돌 프로필 창을 보면 리아무는 국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리아무의 부모님은 해외에 살며 언니 역시 미국에서 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며 본인은 혼자 본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본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확실한 일본인이며 일본에 번듯하게 살고 있지만 실제 본가가 일본의 어디인지는 불명입니다. 본가에서 잘 살고 있으니 그거면 된거죠 뭐. 세계 어디에서 나타난 세계 레벨의 댄서 헬렌입니다. 세계 레벨 댄서가 되기 위해 아이돌이 된 헬렌. 그녀는 바다의 저편에서 왔다고 하는데 실제 어디에서 왔는지는 불명. 외모는 라틴 계열의 약간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서 왔다고 예상하지만 이는 불명. 실제 외모랑 몸매만 라틴계의 여성의 모습이지 키는 158cm로 아시아인 치고 작은 키인데 서양이라면 더더욱 작은 키라 더욱 불명. 거기다 헬렌은 헬렌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세계 레벨이 되기 위해 세계를 떠돌며 춤을 추며 여행을 다녔기에 외모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디든 자신이 태어나거나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땅이 있는 법이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많은 곳을 돌아다녔거나 혹은 진짜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이번 랭킹은 모른다기보다는 알지만 숨기거나 하는 분류지만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출신지가 이상한 아이돌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